해제 앨범 네.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. 네, 지금 한 서울 모처에 그렇습니다. 아주 앤티크한 가구들이 있는 가구점이에요. 근데 그렇습니다. 꼭 어떤 우리 집이라는 식으로 그렇죠. 말이죠. 아주 제가 마치 린 씨를 저희 집에 초대한 것처럼. 아니 저희 집 아니었어요? 그렇게 되나?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약간 럭셔리한 네. 게. 네. 오케이 가. 아, 옳지. 아, 옳지. 아, 아. 약간 화양연화 분위기. 어? 띵공왕. 아. 뭐 비련까지는 아닌데 뭔가 사랑이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하면서 안 되는 듯한 그런 가슴 아픈 느낌이야. 어? 시선은 조금 올려주시고. 아이. 오케이. 네, 어색하고 떨리고 내가 과연 이게 직업이 맞는지 멤버들과 뭐 아니면 혼자 이렇게 칙칙한 남자들과 아니면 혼자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또 곱고 멋지게 차려입은 세진 씨와 함께 예, 촬영하니까 네, 오랜만에 올 초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네, 그런 좋은 기분이 들고 네,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뭐 신하나 신혜성 씨의 너무너무 팬이었어요. 아니, 팬이에요. 현재 진행형으로. 팬인데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. 또 다시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같이 촬영하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 괜히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씬도 없는데 별로. 네, 그랬어요. 어저께 잠도 못 자고. 들어줘, 오빠 노래? 들어주겠어? 왜요? 안 돼. 저는 들었죠. 오빠로서 이제 들어봤는데 너무 잘했어. 아 참. 욕하면 어떡하지? 원곡보다 원곡을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. 아니에요. 이렇게 좋은 노래를 좀 몰랐다. 이 노래가 오빠 워낙 스탠다드한 신혜성표 발라드인데 내가 너무 멋을 부려놔가지고 우리 엄마는 듣기 싫다고. 녹음실 딱 듣고 바로 집을 뛰어갔어. 왜요? 훗! 이러면 뛰어갔어. 에잇! 밝기는 어느 정도? 이 정도? 아니 조금 더 정도? 됐어. 이 정도? 아 그 좋아. 오케이. 한 단계 더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 가. 자. 아.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어떠세요? 다리 이렇게 아까 하나 올렸을 때가 예뻐서 그런 느낌. 아, 아까 무슨 말인지 말아. 근데 그렇게 하고 아홉 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엔 자리 한번 바꾸자. 이제는 린 쪽에 가고 음력 너무 어렵다. 멋진 사진도 여러분께서 볼 수 있으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지금까지 자켓 촬영 현장에서 네. 신혜성 린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